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나보다 더 쌀 수는 없어. 뭐 굳이 싼 차를 따지고 보면 대우의 다마스 정도가 있겠죠. 다마스 투벤 정도가 아마 이 친구보다 용호 상박이나 혹은 더 비쌀 수 있고, 기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 중에 이거보다 더 싼 차는 없어요. 자, 왜 이거보다 더 쌀 수 없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이에요. 일단 수동이죠. 그리고 벤차량이에요. 캬, 이 얼마나 옵션이 없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깡통 중에 상깡통 모닝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분의 이 직업의식은 굉장히 투철해요. 온 사방군데다 월 진짜 99,000원이면 진짜 해주는 거예요, 정수기래 달? 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또 부가세, VAT 뭐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 군데군데도 있지만 이 위에도, 야, 이거 뭐 최용만급 아니면 이거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농구선수 한기범 혹은 최용만급 격투기 선수 그 정도 아니면 사실 이 위까지는 시선이 잘 오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진짜 영업의식이 투철한 SK 동양매직이 다니는 영업사원분이신 것 같아요. 정수기 렌탈 하시고 이 밑에 핸드폰이 나왔으면 지금 제가 알아볼 법한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몇 번 크레임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뭐 멀쩡하더라고요. 전혀 이상 없고, 제가 이걸 홍보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차량 자체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쭉 한번 보세요. 그냥 편하게. 자, 휠드 없어. 자, 휠드 없고, 아, 난 여기에 플라스틱이 달려있지. 그래, 넌 플라스틱이야. 자, 안개등 없어요. 나 여기에 플라스틱이 달려있지. 그래, 거기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정말 차라고는 해도 사실 거의 뭐 오토바이보다 더 저렴하고, 오토바이보다 더, 예전에 제가 저 R6 탔을 때 R6가 그게 내가 얼마 주고 750인가 주고 샀는데, 야,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매우 저렴한 상깡통 차량 오늘 여러분들 눈여겨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여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게 어디 지역인지도 다 몰라. 이게 내가 어디서 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자, 이 차량은 2011년 모닝 수동 벤 차량이고요. 자, 지금서부터 저와 함께 몇 바퀴 돌았으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감기가 걸렸었는데 아직 완치가 100% 되지 않았어요. 아, 이 감기, 요번 감기는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역시 통하지 않았어요. 자, 요 차량이 지금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 조수석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쿵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죠. 자, 지금서부터 2011년 기아 올뉴모닝 수동 벤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이거 뺄까? 아, 잠깐만. 자, 일단 하단부 범퍼 말끔하죠. 말끔할 뻔했는데, 그랬다. 근데 말끔하지 않다. 왜냐, 이런 식으로 범퍼가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범퍼가 갈라져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너덜, 약간 너덜거리는 거, 아, 너덜은 아니죠, 약간 덜렁덜렁,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수출로서는 살짝 감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자, 전면부 SK 동양 매직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동양에서 마술을 부린다. 그래서 이름이 동양 매직인가? 자, 알 수 없는 이렇게 나방 이 뭐지, 이게 새인가? 나방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자신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새들에게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깜짝 놀라, 뒤에서 누가 막 다가온 줄 알아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칼라로 나방 무늬를 둔 것 같은데, 나방인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굉장히 더럽고요. 정말 더러워요. 자, 이 위에, 야, 이분 진짜, 야,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투철한 진정한 장인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다 건성건성 붙이는 것보다 이 뒤에 유리 붙이는 거, 야, 이건 약간 불법스러운데? 이건 약간 불법스러워. 이 뒤에 유리 붙이는 거, 야, 이것도 역시 약간 불법스러운데? 야, 이것도 불법스러워. 여러분들, 유리에는 이 후면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시야가 또 사실 필요가 없죠.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니라 적재하는 수화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유리에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천장까지 이렇게 도배를 해버리는 이 도베르만 정신. 이야, 정말 이, 야, 그게 애드립을 해도 무슨 도베르만 정신을 하고, 야, 정신없는데 오늘. 전신 때 감기약을 좀 먹었더니 약간 정신이 몽롱하네요. 자, 나에게 휠 같은 건 필요 없다. 휠은 나에게 사치이다. 하지만 나에게 플라스틱이 있지. 플라스틱 덜렁덜렁.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흉물스럽고 흉악한 철휠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아에서 작은 배려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거 해주지 말고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다 안개등 하나 더 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아 자동차, 현대차, 대우차, 쌍용차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가 굉장히 새 거고요. 말끔하네요. 만약에 제 주위에 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타이어를 바꿔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트레이더가 깔끔한 차량이네요. 자, 후미 쪽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형적인 올륨 운행의 형태예요. 이 차량을 겉에서 보게 되면 이 차량이 수동인지 혹은 벤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측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깡통이고 손잡이 까맣다. 그리고 안개등이 없다. 그러면 이 차량은 최강 깡통차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조수석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도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잠시 후에 이 연골 브레이커, 이 수동 변속기 한번 살짝 맛만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특이한 거 없어요. 아무 부식 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차라 그래도 요즘에 기아차, 현대차는 대부분 부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도 아무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죠?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나날이 기술이 발전되고 고객을 위한 고객에 위한 그런 차량 판매를 하는 게 역시 기아 현대 쌍용 대우답다. 삼성도 있죠.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아우, 말 잘한다. 같이 먹고 살자. 그래. 적을 두는 것보다는 등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 보네트가 왜 안 열리지? 잠깐만요. 자꾸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에 맞서서 마치 한 마리 연어처럼 강을 거스러 오르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수릉하고 그들과 함께 등에 안고 가는 것이 아유, 자, 이거, 야, 잠깐만. 야, 이거 왜 안 열려? 당황스럽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도를, 마지막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이번에도 안 열리면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기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우, 패스! 아우, 이럴 때는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친 김에 본네트 못 열었으니까 트렁크라도 한번 맛보자라는 맛보기 심리로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스팟 자국이 이쁘게 잘 살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스팟. 그리고 세판과 세판 경계면 사이에 올곧하고 어떤 망치의 흔적, 두드림의 흔적, 혹은 그라인더로 갈아놓고 용접을 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끔한 형태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쁘게 잘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야, 여기서 굉장히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갑자기. 야, 등치부에서 속내가 굉장히 알찬, 알짜배기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겉에 모양은 되게 작고 협소해 보일지라도 이 실내는, 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야, 여러분들, 여기 성인 두 명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될 법한 그런 큼직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뒤에 백판넬 쪽은 전혀 이상 없는 말끔한 초기 형태의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망치질의 흔적, 혹은 어떤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펴낸 흔적, 어떤 그런 흔적들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사고 유무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요 차량 그냥 출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완벽하죠? 아,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야, 이거 되게 무시했다가 갑자기 큰코 다치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 뒤에 뺑뺑이죠? 손잡이. 나에게 모터 브러쉬는, 아니, 나에게는 윈도우 모터는 필요 없다. 사치에 불과하다. 나는 손으로 돌리면서 나의 전환근을 발달시키겠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자신의 여기 전환근이 발달되는 굉장히 그런 헬스적이고 놀라운 발명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탑승해가지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크락션도 한번 빵빵 거려보는 그런 기회 갖도록 할게요. 자, 착자감. 아이, 무슨 모닝이 착자감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어우, 좋아요. 좋습니다. 나름 좁아요. 나름 넓은 게 아니라 나름 좁아. 예상보다는 안 좁아. 그래서 나름 좁다라는 표현을 좀 써봤고요. 자, 키. 자, 키가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야, 키가 없어요. 이 단추 자체가 다 소멸됐어. 이미 어디 가로가 돼버린 듯한 느낌인데? 자, 단추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자, 키를 한번 공식해가지고, 한번. 갑자기. 클러치를 한번 봤지? 항상 오토만 하다 보니까, 수동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예전 거는 걸렸는데 요즘 거는 안 걸리더라고요. 자, 기아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누르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어우야, 약간 좀 배터리가 없네. 약간 좀 기운이 없는 그런 모닝 배터리 시동 걸림이 진행이 됐고요. 자, 크락션 소리 한번 올려볼게요. 자, 크락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 중간 부분. 자, 크락션 소리. 어우, 굉장히 육중하기보다는 약간 날렵하면서 약간 좀 얍삽이 소리가 나요. 약간 얍삽이. 자, 역시 벤 차량답게 옵션이 없는 차량답게 다 공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전화는 받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 전화를 받는 것보단 빨리 진행을 마무리하고 쉬는 게 더 좋아요. 자, 지금 전면부 이런 식으로 센터페어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카세트 데크도 없고 이것저것 USB 하나 꼽을 수 있는 구녕이 있는 거 볼 수가 있네. 참 다행이야. USB라도 꼽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주소서 수납하면은 매뉴얼.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매뉴얼 다 주소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텐데 요즘에는 매뉴얼 주지 않아요. 집에 지금 할인이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요번에 이사 가면서 매뉴얼이 더 나와가지고 싹 다 버렸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매뉴얼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돈이 뿅 비상금이 뿅치 없어 대실망. 자, 주행거리 17만 685km. 자, 이쯤에서 시동 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먹고 살기 위해서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옵션이 없었던 그야말로 깡통 상깡통 올리모니 수동 차량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차량 사실 개인 거래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이 전화 이 연골이 강력하거나 혹은 영업직으로 일해가서 불가결하게 이 차량을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도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리고 아직도 문자를 보내줘요. 저 너무 힘들어요. 준규님, 저 통장으로 25만원만 붙여주시면 안 돼요? 에? 이 사람 아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저 나같이 저 빈민한테 어디 빨대를 꼽으려고. 내 이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이루십시오. 제발 좀 뭐 도와달라고. 아, 내가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 저 올해 이사 갔잖아요. 제가 힘들어요. 월세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제발 그 저 쓸데없이 뭐 저 10만원만 붙여주세요, 5만원만 붙여주세요, 그런 거 문자 좀 보내지 말고.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어.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긍정, 그것은 위대합니다. 산 증인 있잖아요. 여기 인간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요. 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항상 허우적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밝은 빛나는 빛나리 대머리처럼 밝은 미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미친듯이 사랑하고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십시오. 긍정의 에너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진행한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